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바로 라데온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트북 하면 말방구, 말방구 하면 노트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번 컴퓨텍스 2021에서 리사순 의원님이 공개한 AMD 최신형 기술이 집약된 노트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 리뷰가 아닐까 하는데요. AMD 차세대 라이젠 프로세서 젠3 아키텍처 기반의 라이젠 9 5900HX와 RDNA2 아키텍처 기반의 AMD 라데온 RX 6800M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최신형 게이밍 노트북 ASUS ROG 스트릭스 G513QI 노트북이 그것입니다. 프로세서는 물론 그래픽카드까지 AMD로 무장한 이번 게이밍 노트북,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일까요? AMD에서 이를 갈고 출시한 노트북의 성능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앞서 설명해드린 AMD 최신형 기술이 집약된 노트북이 그것인데요. 일단 노트북의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상판과 키보드 팜레스트는 모두 알루미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강화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됐습니다.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메탈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는데요. 특히 ROG 로고가 촘촘하게 박혀있는 디자인은 참 독특했습니다. 뒷부분 역시 과감한 디자인으로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팜레스트 또한 ROG 로고를 촘촘하게 박아넣어 전체적인 통일감을 완성시켰습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355mm, 260mm, 두께는 20.7mm, 무게는 약 2.3kg으로 제작됐습니다. 어댑터 역시 230W로 게이밍 노트북답게 크고 묵직했는데요. 이 정도면 휴대가 좋다고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백팩에 넣고 이동하기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게이밍 노트북에서 중요한 건 성능이 아닐까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노트북은 젠3 아키텍처 기반의 라이젠 9 5900HX와 RDNA2 아키텍처 기반의 AMD 라데온 RX 6800M 그래픽카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라이젠 9 5900HX는 45W의 언락 CPU인 만큼 모바일 CPU 중 상위권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7나노 공정, 8코어 16스레드, 최대 4.6GHz의 피크 주파수를 갖춘 이번 프로세서는 11세대 i9-11980HK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데스크톱 i9-9900K CPU와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모바일 프로세서인데 성능이 미친 거죠. 그만큼 많은 전력 소비를 필요로 하지만 쿨링 성능만 뒷받침된다면 CPU의 잠재 성능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CPU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네벤치 R20을 돌려본 결과 멀티코어는 5366점, 싱글코어는 581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게임 시장에 집중하고 극한의 성능을 제공하겠다는 AMD의 말처럼 라이젠 9 5900HX는 인텔의 데스크탑용 CPU인 i7-10700K는 물론 자사의 라이젠 5800X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기본 램은 16GB를 탑재했지만 최대 32G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저장장치는 512GB NVMe SSD를 탑재했습니다. 여분의 슬롯도 제공하기 때문에 추후 용량 업그레이드도 가능한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바로 라데온 그래픽카드의 성능이었습니다. 이번 노트북은 RDNA2 아키텍처 기반의 라데온 RX6800M 그래픽카드가 탑재가 됐는데요. 기존 RDNA 아키텍처 기반의 제품 대비 최대 1.5배 높은 성능과 최대 43% 낮은 전력 소모율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이렉트X 기반의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지원하는 그래픽카드입니다. 가장 최상위 모델인 라데온 RX6800M은 최대 2K 120프레임 지원을 목표로 하는데요. 전력 소모 감소와 데이터 지연성을 감소하는 인피니티 캐시 기술, CPU와 GPU 메모리 사이의 접근성을 향상시킨 스마트 액세스 메모리, CPU와 GPU 사이의 그래픽 전력을 유동적으로 전환시키는 스마트 시프트 기술, 게임 내 그래픽 변환에 따라 능동적으로 초당 프레임률을 조절하는 기술인 라데온 7과 같은 신기술을 통해 게임 성능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12GB의 높은 VRAM 용량 덕분에 확실히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략적인 성능을 알아볼 수 있는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려본 결과 종합 점수는 26,525점, 그래픽 스코어는 33,077점을 보여줬습니다. 점수가 확실히 높죠.
다이렉트 12 환경을 테스트하기 위한 타임 스파이 또한 종합 점수는 1486점, 그래픽 스코어는 1895점을 기록했습니다. 레이트레이싱 벤치마크인 포트로얄도 돌려봤는데요. 5448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실제 게임에서는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일까요? 첫 번째 게임은 워치독스 리전을 다이렉트X 12 환경에서 극도로 높음 옵션으로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60프레임, 최대 프레임은 146프레임 정도로 프레임이 잘 나왔는데요. 추후 안정화된 드라이버가 출시되면 더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를 다이렉트X 12 환경에서 가장 높음 옵션으로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65프레임, 최대 프레임은 153프레임 정도로 역시나 게임을 구동하는 데 있어 무리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를 산업맵에서 울트라 옵션으로 구동해봤는데요. 평균 프레임은 118프레임, 최대 프레임은 150프레임 정도로 역시나 게임을 구동하는 데 있어 전혀 지장이 없는 성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를 다이렉트X 12 환경에서 가장 높은 옵션으로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요. 평균 프레임은 157프레임, 최대 프레임은 254프레임으로 게임을 구동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기본 게임 옵션은 울트라로 구동해봤는데요. 평균 프레임은 64프레임, 최대 프레임은 116프레임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까지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노트북용 RTX 3070과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트레이싱 환경에서는 DLSS 기능을 지원하지 않은 AMD 그래픽카드인 만큼 레이트레이싱 환경에서의 프레임은 평균 20프레임 정도로 게임을 구동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트레이싱 환경을 제외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라데온 그래픽카드가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그럼 과연 이번 노트북의 발열과 소음은 어떨까요? ASUS 노트북의 쿨링 성능은 특히나 ROG 라인업들은 쿨링에 있어서 큰 실망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노트북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단 CPU 전원부는 6페이지, GPU 전원부는 10페이지 전원 설계를 적용한 것은 물론 서멀 그리즐리사의 액체 금속 리퀴드 메탈 서멀을 사용함으로써 열전도 성능을 10%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온도 자체는 다소 높았는데요. 그럼에도 키보드로 올라오는 불쾌한 열의 느낌은 거의 없었습니다. CPU젯을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봐도 평균 94도, 최대 95도 정도를 보여주지만 슬로틀링이 걸리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그럼 소음은 어떨까요? 84개 블레이드의 아크플로 팬은 공기 흐름을 최대 5% 증가시키고 소음은 기존보다 3dB 작아졌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새로운 설계를 통해 CPU는 최대 17%, GPU는 최대 20% 더 많은 공기 흐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조용했는데요. 최대 부하 시에도 50dB 이상의 소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성능인데 조용하기가 쉽지 않은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텐데요. 한마디로 소음과 쿨링 성능 사이에서 밸런스를 잘 맞춘 노트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노트북의 디스플레이와 사운드는 어떨까요?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300Hz의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밝기는 300니트로 밝은 편에 응답 속도는 3ms로 게이밍 디스플레이로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sRGB 색역 또한 100%를 지원하고 있어 게임 및 영상 편집을 하기에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을 지원하고 있어 화면 찍김이나 떨림 같은 현상을 줄일 수 있었는데요. 베젤도 3면 2.5mm로 상당히 얇은 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웹캠이 없는 건 다소 아쉬웠습니다. 오디오 역시 상당히 훌륭했는데요. 두 개의 스마트 앰프가 장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돌비 애트모스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 서라운드 기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외에 동영상을 감상하기에도 괜찮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게이밍 노트북의 키보드는 어떨까요? 키보드는 10키리스 타입으로 자리하고 있고 자주 쓰는 각종 멀티미디어 버튼들은 따로 배치를 해뒀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키감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키스트로크도 적당했는데요. 이번 키보드는 2000만의 키프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어 내구성까지 확보했습니다. 키보드 케이키 아래에는 IR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온도 모니터링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에 따라 냉각 성능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제작됐는데요. 그 덕분에 키보드로 올라오는 불쾌한 열을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확실히 노트북 자체 쿨링 성능은 좋았는데요. 거기에 RGB 백라이트 또한 상당히 화려합니다. 특히 하단에 자리한 RGB 라이트바 덕분에
더 화려한 조명 효과를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전용 소프트웨어인 아우라 싱크 프로그램을 통해 RGB 설정도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터치패드 역시 상당히 큰 사이즈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마우스 없이도 일반적인 멀티미디어 감상이나 웹서핑을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입출력 포트는 어떨까요? 왼쪽에는 USB 3.1 Type-A 포트 2개와 오디오 포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전원 포트,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풀사이즈 HDMI 2.0B 포트, 최대 100W의 고속 PD 충전과 DP 출력을 지원하는 USB 3.1 Type-C 포트 및 한 개의 USB 3.1 Type-A 포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왼쪽과 후면부로 포트 구성을 한 덕분에 오른쪽에는 마우스 사용 시 걸리는 부분이 없었는데요. 그럼 이번 게이밍 노트북의 배터리 성능은 어떨까요? 배터리 용량은 90Wh로 중간중간 이동이 많은 사용자라면 일상적인 사용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최대 100W의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PD 충전기만 따로 준비한다면 사무 업무나 멀티미디어 감상, 가벼운 포토샵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는 꼭 어댑터를 지참해야 하는데요. 어댑터 연결 시에만 최대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고성능 하드웨어인 만큼 전원 소모량이 꽤 높지만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어 30분 이내 50% 충전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최신 노트북인 만큼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0은 당연히 지원합니다. 자체 소프트웨어인 아모리 크리에이트를 통해 노트북의 대부분의 기능을 쉽고 빠르게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AMD에서 새롭게 출시한 고사양 프로세서, 거기에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게이밍 노트북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간 AMD 제품을 사용하면서 실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래픽카드까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성능, 거기에 발열도 다소 있지만 스로틀링은 없는, 그러면서 소음까지 적은 게이밍 노트북. 이상적이지 않나요? 한 가지, AMD 역시 DLSS에 대응하는 AMD Fidelity FX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신기술을 6월 20일 출시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기술이 도입된다면 이제는 정말 한번 해볼만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줄 때가 온 거로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